아이 배고파. 야 여매나 나 친구 왔으니까 라면 좀 끓여봐. 아이 누나 빨리. 아이 누나 빨리. 아니 왜 라면을 끓이래. 그리고 우리 엄마가 새벽 2시에 라면 먹는 거 되게 싫어하는 거 몰라? 야 죽을래? 빨리 안 끓여? 아 알았어 누나. 너 이 누나가 화나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지? 알았어 끓일게. 돼지 같은 것들이 맨날 우리 집 와서 라면. 야 다 들려. 다 들려. 다 들려. 돼지 스포 있냐매? 아이 미안해요 누나들. 요즘 재민이는 진짜. 그러니까 말이야. 아 야 뭐야. 아 우리 잉여초 같은 반 친구들이잖아. 니네 왜 우리 집 왔냐? 지금 새벽 2시인데 너가 끓인 라면 먹으러 왔지. 난 너희 누나 보러 왔는데. 뭐 우리 누나가 줬다고? 네. 말도 안 돼. 누나 그럼 이제 서로 사도 먹는 건가? 여기 앉아서 같이 볼까 누나들이랑? 라면 끓여와이. 아이게 아이 누나들 라면 끓여올게요. 에이 진짜 저 녀석 적응이 꽤나 빠른걸. 아 나도 근데 배고파도 잘됐다. 새벽 2시에 먹는 라면은 최고지. 아 그런데 우리 엄마는 공부 안 해도 되고 학원 안 가도 되고 몰래 PC방을 새벽에 가도 괜찮지만 라면 먹는 건 제일 싫어하시는데. 어? 우리 엄마가. 여매나. 네. 라면 다 됐어? 아 지금 끓이고 있어요. 기다려 보세요. 자 계란도 넣어줘. 네 계란도 넣고 신라면도 끓였습니다. 근데 저희 엄마한테는 진짜 비밀로 해야 돼요. 알겠죠? 야, 알았어 빨리 끓이기나 해. 여기 마늘도 구워서 넣었지. 아 끓였어요 여기. 저희 맛있게 먹어요. 라면이 타이트하게 있었군요. 근데 어디서 갑자기 따끔한 시선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누나들? 응? 어디서? 아 엄마! 와이씨! 엄마! 먹은 거니? 아니에요 저희 지금 끓이기만 하고 그 버릴 셈이었어요. 그 요리 연습. 거짓말. 엄마 먹으려고 한 거요? 나 아예 진짜 안 먹었어요 아직. 맛있겠다 빨리 먹자. 아, 누나 먹으면 안 된다니까. 우와. 엄마가 다른 건 몰라도 새벽에 라면 먹는 건 고쳐준다고 했지? 아이 저는 아줌마 아들 아니니까 상관없잖아요. 저는 누나 보러 온 거네. 손님 대접이 이래도 되나? 그렇게 하면 좋은 거야. 말 먹어. 안 된다고 배가 안 된다고. 우리 엄마는 라면을 먹으면 진짜 얼굴이 신라면처럼 빨개져. 엄마가 라면 먹지 말라지. 라면이 내 모자 고달고다.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여기 뭐야? 나 너희 누나 보러 온 건데 이상한 아줌마가 있어. 아이 근데 엄마한테 걸려가지고 라면 한 젓갈도 못 먹었네. 나 배가 고픈데. 근데 나도 배고픈데. 야 이런 말 하긴 그런데 너희 어머니 이렇게 망둥어 같이 생기셨냐? 나 너희 누나가 먹던 라면 나머지 먹어야겠다. 다섯 개 돼. 야, 아 우리 엄마는 라면 먹는 라면 먹은 거야? 라면? 엄마 왔어요 라면! 전 제가 들어갔어요. 잘했죠. 엄마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여민이가 새벽 라면 먹는 것만큼 싫어하는 게 없던 거야? 왜 이렇게 싫어하냐면? 건강이 안 좋아. 무서워. 안 써? 아 무서워. 아니 엄마. 엄마 그럼 제가 막 그 친구들이랑 싸워서 와도 라면 먹는 게 더 싫어요? 엄마, 저도 이제 중학생이에요. 새벽에 라면 정도 먹을 수 있죠. 엄마가 다른 거는 사춘기 같다. 사춘기. 엄마한테 대는 건데. 하지만 라면을 먹는 건 안 돼. 안 돼요. 왜? 너울게 모두야. 말 좀 해서 왜 안 돼? 먹고 싶잖아 라면. 엄마 미안해. 라면을 먹고 말이야. 너네 다른 건 다 돼. 치킨 먹어도 되고. 피자 먹어도 돼. 하고 싶은 대로 해. 라면은 안 돼. 아줌마 그럼 저는 집 가면 안 돼요? 그것도 돼. 그럼 열어주세요. 그건 안 돼. 어? 아줌마. 아
내 친구 누나밖에 안 남았잖아. 누나. 어. 어. 응? 누나. 누나들 누나들 어? 친구들. 야 빨리. 친구들을 위험해서 구해줘도 돼. 근데 라면은 안 돼. 아니 라면 먹으러 왔다가 이게 무슨 봉변을 당한 거야. 라면은 안 돼. 응? 라면 안 된다고. 라면이 왜 먹고 싶은데? 맛있잖아요. 맛있어? 그리고 이거 봐라. 엄마를 때리는데. 근데 라면은 안 돼. 아니 너무 집요하잖아. 라면은 안 돼. 안 먹을게요. 진짜 라면 안 먹을게요. 안 먹을까요? 네. 엄마랑 약속해. 네. 그러면 엄마 신라면은 돼요? 안 된다니까. 아니 여면아. 아 네 누나 친구시네요. 너희 엄마는 왜 그러시는 건데 대체? 아이 저희 엄마는 다른 건 다 돼도 라면은 진짜 먹으면 안 되는데. 아이 건강이 안 좋대요. 아유 얼굴만 보시면 라면은 한 10개는 드시고 얼굴이 띵띵 부으신 것 같은데 말이야. 야 댕댕아 댕댕아. 에? 근데 라면 먹고 싶지 않아? 에. 그 1층에 어? 라면이 딱 하나 남아있거든. 그걸 몰래 끓여먹는 건 어떨까? 오케이 갔다 올게. 응 가자. 근데 문 열어주고 가. 열어주고 가야지. 아니, 예. 어? 안 돼. 아 엄마 몸이 꼈어요. 몸이 껴도 돼? 라면은 안 돼? 큰일 났다. 얘들아 내가 누나가 구해줄게. 어 누나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구해줄 수 있는 거야? 누나도 갇혔어? 어? 뭐야 누나도 누나 잡혀온 거야? 어어 누나 갇혀도 돼? 근데 이리 모여봐 모여봐. 그 1층에 뜬 것 보여? 1층에 라면 하나 남았어요. 오! 엄마 버스 올게. 그거? 어? 그거 저희 몰래 끓여 먹죠. 그래 끓여줘. 배고프잖아요. 지금 새벽 3시인데 파도 송송 쏘라. 빨리 가자. 라면 끓여 먹으러 가자. 그렇게 혼나고도 라면을 먹어? 라면 1층에 라면 있어. 그거 먹으러 가면 돼. 1층으로 달려. 라면 빨리 라면 먹으러 가. 라면 여기 라면 여기. 아, 라면 있어? 네 여기 라면. 오 진짜다. 아, 누나 근데 진짜 돼지 같은데 또 라면을 드셔야겠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정도면은 남자가 줄을 섰는데. 헐 아, 넌 잼민이라 모르는 아, 거야. 근데, 어? 어? 빈동 거짓말은 쳐도 돼. 빈봉투만 남았는데? 엄마! 거짓말은 쳐도 돼. 엄마 여기 또 라면 어디 갔어요? 여기 안에 면하고 스프하고 네? 다 있었잖아요. 아, 다 먹었죠. 너네들이 하도 라면 먹길래 엄마가 숨겨놨다? 네? 어? 그 재료를 따로따로 다 숨겨놨다는 말씀이세요? 그럼 못 먹을 테니까. 뭐 이런 게 다 있어. 왜 이런 아줌마가 다 있어? 너 뭐라 했어? 일로 와 이 기집애야! 아! 머리채 웅큼! 뭐 이런 아줌마가 다 있어! 일로 와! 조작기에서 푸른 단추 결단하고 엎드려서 지나가요. 엄마가 집안에다가 라면 재료를 숨겨둔 것 같아요. 그걸 다 찾아서 라면을 끓여 먹었. 한 발 늦었으면 나의 M24로 쏠려고 했는데. 아줌마 저는 라면 먹으러 온 게 아니라 저희 누나 보러 온 건데 저 집에 보내주시면 안 돼요? 아, 넌 라면 먹어도 되는데 내 딸은 안 돼. 왜요? 저 라면 싫어한단 말이에요. 안 돼? 저 라면도 싫어하고 누나 좋아한단 말이에요. 좀 보내주세요. 난 너무 못생겼어. 아 너무해. 그때야 근데 내가 좋은 생각이 있어. 우리 누나가 라면을 진짜 좋아하거든? 아. 네가 라면을 끓여서 누나한테 고백을 하는 거야. 어? 좋은데? 그러면 라면 재료를 찾아야겠네. 그치.
여민아, 내가 출렁이 있어. 우리 엄마가 재료를 숨겨놨나 봐. 내가 아이템이 짱짱하니까 이걸로 한번 도망갔어. 이걸로 도망가가지고 내가 라면 재료 찾아서 누나한테 부탁할게. 라면 재료 찾아, 라면 재료. 라면 재료가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야? 어머, 어 뭐야? 얘들아, 라면 재료 하나 찾았어. 어머. 라면 재료 찾았다고? 그거 일이래. 아, 잠깐만요. 야, 라면 재료 하나 뺏겼어. 아이, 그걸 뺏기면 어떻게 오면아? 아, 누나. 야, 누나 한 입밖에 못 먹었잖아, 아까 라면. 아, 누나가 못 먹게 빨리 끓였어야지. 누나가 아까 그 돼지 같은 친구 데리고 와서 라면. 야, 뒤질래? 다 먹은 거 아니에요? 어? 돼지? 아니요. 너 친구한테 뭐라 했어? 어참. 근데 야, 맨날 너는 너 살이 좀 많이 찌긴 했다. 야. 근데 여기, 근데 여기서 누가 문을 막아놨는데. 그게 괜찮은 거야? 못 나가는 거 아니냐고. 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어, 나도. 야, 아, 누나 엉덩이는 역시 하마 엉덩이라도 그런 거 야! 아니, 하마 나와. 뭐야? 엄마, 역시 댕댕이밖에 없어. 당연하죠, 밑에서, 하마 누나. 밑에서 재민이 진흙대가 아줌마를 손질하, 아니, 손, 아니 손질하고 있다고? 아니, 나 무슨 네, 말이야, 누나? 싸우고 있어. 이때 틈을 타서 스프를 뛰어. 어, 어. 얘들아. 뭐가? 하나 둘 셋 하면 달려? 알았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라면 먹어야 돼, 라면. 어? 라면 스프다! 우와! 라면 스프! 그거 있네? 그거 있네? 오, 누구 그거? 자, 라면 스프 하나 얻었습니다. 와, 이 정도 크기의 라면 스프라면 라면 100인분은 끓여 먹을 수 있겠는데요. 자, 엄마를 어제도 피해서 라면 스프 하나 얻었습니다. 개 이득이죠. 야호. 근데 화면이 안 보여. 라면 스프 들면. 얘들아, 살려줘. 알려주세요. 뭐지? 뭐지? 에이. 아니, 여민아. 아, 도대체 라면이 어디 있는 거야? 그걸 천천히 네. 누나한테 사기를 할 수 있단 말이야. 아, 살려줘. 내가 말해, 누나. 누나, 그거 안 살려줘. 누나, 혹시 IQ가 몇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오. 야, 부실게요. 아, 누... 엄마. 여매나? 나 잉재민이 라면에 대한 사랑을 놓치지 않는다. 그게 나의 철... 그게 나의 철... 나 그게 나의 철칙... 엄마가 그 철칙 부숴줄게! 아, 이게 먹어. 그 라면, 라면 살이야? 아, 야, 후추에 뿌려서 바삭바삭하게 먹어. 아, 야,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 라면 스프를 그냥 엄마 눈에 뿌려버릴까? 그럼 라면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응? 아니, 라면 스프가 너무 많아서요. 야, 전부 라면이니? 야, 100인분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엄마 몰래 라면 100인분 먹기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댕댕, 야, 댕댕아, 그 라면 사리 줘. 뭐 싫어. 라면 사리 나 스프 있단 말이야 지금. 스프 보여? 그거? 그러면 그거 라면 사리 뿌려줄 거야? 뭐야? 빨리 줘. 야, 이거 100인분인데 진짜? 야, 이거 뭐냐?
아줌마가 처음 봐요. 전보라면? 아 이거 뭐냐? 엄마 저 이거 라면 100인분 끓여 먹을 거예요. 오늘 라면 몰래 근데... 먹기. 야 그 정도 양은 엄마도 좀 궁금한데 한번 끓여보면 안 되냐? 여매나 계란도 가져왔어. 어 계란 좋지 좋지. 아, 엄마가 파도 준비해 올게. 걔나 우리 합격한 거 같은데?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데? 내가 나가봐. 왜? 무서운데? 아무 일도 없어요 여매나. 파송송 계란탕! 파송송 계란탕! 너 언제 왔어? 두번째랑 세번째 엄마 이거 보세요 이거 귀여워. 엄마 너 먹고 싶지 않으세요? 이 전보 신라면? 먹는 건 절대 못 봐. 알겠어? 좋아. 누나. 그래. 어. 누나 이거 보세요. 우와. 100인분이에요. 100인분. 엄청 배부르게 먹겠는데? 어, 엄청 맛있게 먹을 수 있겠다. 근데 나 라면 싫어하는데. 내가 에? 좋아하는 라면은 누나와 함께 라면. 어머. 어머 늑대야. 어머 누나와 함께 라면. 손 잡을래? 아 손이 손이 없어요. 죄송해요. 가자. 갑자기 거절한 최병남 되는데 뭐냐? 원래 한 번쯤 튕겨줘야 되는 법. 밀당, 밀당남. 어디 가? 어 뭐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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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 아 싫어. 여기에 세 번째 주류인 젓가락이 있어. 어, 그게 야, 젓가락, 야. 근데 젓가락 왜 이렇게 커? 괜찮아 많이 먹을 수 있잖아 그냥. 젓가락. 네. 어떡하냐 저거? 너희 엄마 좀 못생겼다 근데. 우리 엄마는 라면을 할 때만 라면을 먹을 때 먹는다고 할 때마다 저렇게 변해. 어. 네 가만히 계신데 어, 움직였다.
그렇지? 내가 한번 높여볼게. 여기나 내가 뿌릴 테니까 잘 봐야 돼. 하나. 이거 뭐야? 뭔 소리야? 이 가실 라면이 뭐가 좋다고? 야 늑대야, 늑대야, 라면 재료에 숫자가 써 있어. 0, 5, 5래. 영오? 영오? 하나는 또 뭔데? 모르지. 이게 무슨... 나가자마자 엄마가 진짜 화났어. 이제는 라면을 먹으면 살짝 문 열어볼까? 와! 열어! 야, 이게 진짜, 어떻게 된 일이야, 여매나? 진짜 잘, 진짜 웃기게 보잖아. 살짝 문 열어봐, 여기 가서. 왜? 아무 일도 없는데? 엄마가 심술이. 엄마가 심술이. 어, 어머, 여매나, 너 여기 있니? 누나. 문만 열면 사라져. 진짜 바쁜가 봐. 포션을 쓰고 나가. 하지만 엄마도 이건 예상 못했을걸? 저 녀석 잡아. 저 녀석은 총 맞아야 돼. 엄마, 그냥 라면 먹게 허락해 주세요. 그런가? 그렇게... 아이들 성장기인데 내가 괜히 라면 먹지 말라 했어요. 하지만 연구 결과를 따르면 라면은 건강에 되게 안 좋다고 알려지긴 했어요. 그래 그래. 근데 어쩌라고? 먹지 말라니까? 난 이렇게 라면 먹는 녀석들은 싫어. 알겠어. 난 이렇게 라면 먹는 녀석들이 싫어. 뭐야? 소리만 들어도 안다니까. 이러지 말라고. 너네들 두고 봐. 댕댕아 재료 하나만 찾으면 돼. 그... 근데 여면 내 생각에는 스프랑 면이랑 젓가락만 있으면 될 것 같기도 아니야, 한데. 분말 스프가 없어. 그래? 다이! 어 닭이다. 자, 닭을 나가게 해서 발판을 밝게 하면 됩니다. 나가 나가봐.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봐 나가봐. 안 돼, 글로 가면 안 돼. 뭐야? 나 꼈어. 나가 나와라 이야. 꼈어. 빨리 나 좀. 야. 야, 넌 무슨 소리 하는 거니? 내 진짜 어른의 매력이라는 거야. 그래서 늑대가 날 좋아하는구나. 조용히 가줘. 뭐야, 어디서 맞는 거야? 뒤에 있잖아, 뒤에, 뒤에! 어떻게 아무것도 안 보여! 어, 씨, 놀래라.
어, 깜짝아. 누나, 누나가 새벽에 아까 라면 끓이라고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 너 지금 남 탓하는 거야? 누나, 지금 10분도 눌러! 안 눌러. 엄마! 엄마, 들러러 간 거야? 엄마, 언니가 또 라면 끓어! 누나는 엄마? 정말 최악이야! 너 죽을 줄 알아, 거기서 나오면. 알았어? 진짜 너 정말 최악이야!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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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 너 일로 안 가면 라면에 넣어 먹는다. 일로 와. 이쪽으로 이쪽으로 다가 다가 일로 와.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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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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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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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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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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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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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 다가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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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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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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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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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다가 다가 일로 와. 야, 저 닭이 안 와.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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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니 늑대야, 너가 일로 오면 되잖아. 아니 날 보고 도망가. 잠깐만 데려올게. 늑대야. 늑대야. 늑대야 거기서 뭐해? 여민아, 너 친구들 왜 이렇게 띨빡하니? 누나. 어? 누나가 더 띨빡해. 왜? 그냥 멍청하자. 야, 너 내 동생이야. 네가 더 띨빡해. 빨리. 뭐야? 누나 엄마 닮아서 그런 거. 아, 엄마가 죽었어. 라면 때문에 그러신 거라니까. 얘 진짜 나가야겠다. 진지 모드. 일단 위에서는 다 찾은 것 같거든요? 뭐 이런데... 오! 투명물. 엄마가 올지 모르니까 막아놓고 이렇게 막아놓습니다. 일단 안전하게 채줄 수 있다는 거죠, 지하는? 이렇게 막아놨으니까. 아니, 기분탓인가? 뭐가 보였는데? 잘못 본 거겠지. 아! 뭔 도망가! 마지막 재료를 찾았어요. 나갑시다. 아 진짜? 아 진짜 라면 때문에. 누가 먼저 갈래? 누가 먼저 갈래? 누가 투명 썼네? 네 번째 조련 치리아스 0557. 누나. 어, 뭐야? 야, 줄임은 엄마 있어. 내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 엄마랑. 어. 아빠랑. 저는 아빠를 닮았고 누나는 엄마를 닮았어. 어, 그래서 뭐야? 근데 맞고 싶다고? 야. 근데 맞고 싶다고? 아마
무슨 총을 쏘냐? 아이 아이. 내가 엄청난 것들 가져왔다. 차례도 한번 확인해 보겠어. 라면 먹을 수 있는 거야 이제? 투명 포션 내가 안 쓰고 뭐하는 내게야. 지린다. 이 정도면 어디 갈 수 있지 않을까? 누나 일로 와. 누나 이쪽으로 와. 누나 이쪽으로 와봐. 오. 누나. 나? 누나 이쪽으로 와봐요. 이쪽으로 빨리. 어디 여기. 아! 너네 누나 방향 감각이 왜 저래? 누나가 엄마를 닮아서 그래. 달팽이관이 이상한 것 같아. 이거 뿌리트니까 달려볼까? 그래. 근데 이쪽으로 와. 이쪽. 우리 너무 멀어. 너 무조건 맞아. 이쪽으로 가서 좀. 몸빵은 좀 많아야 좋긴 한데. 이쪽으로 가서 가까이 이동하는 거지. 최대한 가까이 가자. 수갈 암. 라면 먹고 싶다고? 엄마가 라면 줄게. 어, 고맙다. 아들 맞았잖아. 고맙다. 아들 여기 있지. 나 울면 안 돼. 아들 엄마가 좋은 말 할 때 이젠 먹지 마. 포기해. 라면 다 주고 방에 들어가서 자. 아들 네. 라면 다 드리고 그래. 시원하게 남자답게 줘. 자러 갈게요. 그래 줘. 그럼 라면이 어디죠? 뭔 라면이야? 어디로 올라가려고? 어디로 올라가려고? 어디로 올라가려고? 아닌 것 같아. 아이고 근데 안 되겠어. 이쪽으로 와보자. 우리 딸 안녕. 엄마 이쁜 딸. 엄마 왜? 엄마가 사랑한단다. 누가 이렇게 다람쥐처럼 그걸 봐지? 엄마한테 알아. 소리가 증명하니까. 그래 우리 아들 놔두고 가. 우리 아들은 놔두고 가. 거기 들어가면 모르잖아? 아들, 엄마 궁금해서 그렇다. 너 어떻게 올라가려고? 아니, 이거 어떻게 나갑니까? 어떻게 나가? 너희 엄마 왜 이렇게 면사수야? 군인이셨어? 우리 엄마가 특전사 출신이긴 한데 저희한테까지 총을 쏠 줄 몰랐죠. 나 너무 힘들어. 나 꺼내줘. 미호야. 누나 꺼내주세요. 제가 라면 맛있게 끓여드릴게요. 그래 좋아. 파도 지금 벌써 뿌려줘. 새벽 4시인 거 알죠? 빨리 먹어야 돼요. 빨리 먹고 자야 돼. 벌써 2시간이나 맞았어? 아 미치겠네. 어떻게 나가는데 이거. 와 계속 죽어. 아 오케이 알겠다. 어떻게 어떻게 여배나 누나랑 상황을 공유하자. 어떻게 하는 거야? 제가 볼 때는 이거. 이거? 이거 뭐지? 어떻게 가져가는 거지? 이 피규어를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아? 이걸로 총알을 막는 거죠. 아 진짜로. 맞아? 이걸로 총알을 막죠? 어 그래 그래 그래. 정말 우리 친누나 집안 멍청하다니까? 야.
가자. 아, 나 배고파. 빨리. 라면 끓여드릴게요. 빨리. 이걸로 좀 하나 먹자. 진짜 막아줘? 어떻게 한다고? 진짜 막아줘? 거미줄은 총알 안 맞아. 거미줄 총알 안 맞아. 엄마 나 배고파. 엄마 나 배고파. 배고파. 엄마 나 안 먹을게. 나 치킨 먹을게. 아 그래. 알았어. 나 치킨 먹을게. 치킨 먹자. 누나 그냥 치킨 엄마 먹자. 나 치킨 먹자. 왜 그래? 그냥 라면. 친정 그랬으면 엄마가 이럴 일도 없었잖니. 아, 치킨 먹을게. 미안해요. 그냥. 치킨 아 먹을게요. 요즘 치킨 뭐가 맛있니? 엄마도 같이 한 입 먹게. 치킨이지. 뭐가 맛있니 엄마나? 아, 요즘에는 역시 BBQ죠. 황금 올리브 치킨 먹으러 갈까요? 저희 야, 뭘 저기 제가 저기 그 집전화기를 놓고 왔거든요. 어 그래. 아니 엄마가 폰 있어. 스마트폰 있거든? 아 스마트폰. 그래. 아, 스마트폰을 충전 좀 하고 올게요. 저기 위에서. 그래. 네. 감사합니다. 맞아. 아, 뭐 얼마나 맛있길래. 아, 네. 여기 그 위에 치킨 시켜놨어요. 제가 배달 왔대요. 어, 벌써? 네. 어, 요즘 쿠팡이 치면 장난 없네. 여기 다 왔대요. 저기 위에 배달 아저씨가 기다리고 계신데요. 아, 그래? 네. 진짜로. 엄마가 받아올까? 진짜. 엄마 또 치킨 좋아하거든. 네. 콤보로 시켰지? 아, 네, 그럼요. 콤보로 시켰죠. 날개랑 다리만 있어야 된다. 엄마 닭가슴살 싫어해. 아, 나이 먹으면 이가 안 좋거든. 거짓말이지롱. 라면 먹을 거지롱. 라면 먹을 거지롱. 싸보시시롱. 싸봐. 엄마 싸봐. 나 라면 먹을 거니까. 떨어졌다. 와 이거 왜 이렇게 빨라? 와. 자. 아 배고파 죽겠네. 고생거리다. 아 뭐야 왜 빠져? 거기 왜 빠져? 라면 먹으러 갔어. 자 이 밀치기 검으로 우리 엄마에게도 라면을 끓였거든요 지금. 우리 엄마한테도 라면을 좀 먹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실 때가 됐는데 엄마 라면 드시러 오세요. 온다. 엄마. 이게 뭐야? 어? 라면이에요. 라면 끓이지 말라고 했지 엄마가? 엄마 맛있게 드세요. 어? 맛있게 드세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게 먹어. 아 드셔보세요. 그럴까? 네. 아들이 먹여줘. 알겠어요. 아. 아. 이야 저렇게 큰 라면 국물에 빠져보는 것도 재밌겠다. 엄마가 맛있게 드시고 계실 거예요 지금쯤? 엄마 맛있어요? 엄마 맛있어요? 어머 이게 뭐니? 이게 새벽에 먹는 라면? 둘이 죽다 하나 죽어도 모르겠구나. 엄마가 잘못 생각했네. 아 그쵸? 맛있는데? 역시 새벽에 먹는 라면 맛있다니까요. 누나 엄마가 라면을 좋아하게 됐어. 엄마 겉밥 맛있잖아. 미안해 우리 딸. 우리 딸 우리 아들도 빨리 와서 한 입씩 나도 먹어볼까? 우리 딸 어디 갔어? 라면 국물에 들어갔어요. 어 그렇구나. 국물에 또 밥을 말았구나. 자 뭐야 이건? 뭐야? 어디 있어? 우리 엄마를 해치러 온 뭐 용사 그런 거야? 잡으러 왔는데 어디 있어? 자 어쨌든 엄마가 새벽에 먹는 라면을 엄청 좋아하게 되었다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재밌게 봤다면 좋아요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안녕.